오늘 알아볼 역사는 단군이야. 단군 다들 알고 있지? 옛날 옛적 기원전 2333년 전 기록이 별로 없던 때의 이야기야. 하늘에서 환웅이라는 신의 아들이 내려와. 근데 호랑이랑 곰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해. 그래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백일간 먹으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둘이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어. 근데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했고 곰은 결국 해. 그렇게 곰은 옥녀가 됐고 환웅이 옥녀와 단군을 낳았어.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사실은 이래.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환웅의 부족이 곰 부족을 선택하고 호랑이 부족을 몰아냈어. 그렇게 단군이 탄생했어. 그리고 두 부족이 고조선을 건국했지. 근데 사실 단군한 검은 인물이 아니라 호칭이었어. 마치 임금님이나 대통령처럼 직급의 이름이었던 거지. 단군의 기록은 1900년간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아마도 윗동네 그 사람들처럼 여러 유전자가 1900년간 다스렸겠지. 아무튼 홍익인간의 뜻으로 굉장히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갔던 모양이야. 농경사회도 참 잘 돼 있었다고 하고 사실 이때 기록이 별로 없어. 아무래도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입으로 전해져온 이야기라 허구도 많은 게 사실 내가 볼 때 단군이 원래 1분만 이야기하려고